네, 오늘 오전 일본 정부가 강요회의에서 오는 24일, 그러니까 모레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조금 전에 있었던 정부 브리핑 내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 측으로부터 사전에 오염수 방류 결정을 통보받았다. 정부는 이렇게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세 가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씩 좀 짚어보면 먼저 IAEA가 운영하는 현장 사무소에 우리 측 전문가를 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의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고 네. 또 최신 데이터를 제공받기로 했다. 이것이 우리 측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좀 아쉽긴 한데요. 사실상 IAEA가 국제적으로 공신력이든 기관이고 네. 우리 정부와 대통령은 IAEA의 그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신뢰를 갖고 협의를 네. 하고 정보를 제공받는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뭐 우리 정부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가깝게 근접해 있다 이렇게 네.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방사능 농도 기준치 초과 등 혹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좀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좀 관련 정보를 통보해 달라라는 요청과 관련해서는 뭐 실제로 발생할 경우는 양국 간에 뭐 신속하게 정보 공유를 위해 한라인을 구축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일본 측이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어로도 제공할 거다라고 네. 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효과 어느 정도 실제로는 이제 해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예. 기존의 그 도쿄 전략의 경우도 알프스 처리 과정에 관한 그 정보를 우리말로도 설명을 좀 해왔어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정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런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구축되어 있느냐 하는 건데 실제로는 뭐 해보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걸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일단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하나 좀 우려스러운 거는 네. 과거에 일본이 원전이 안전하다는 그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 안전 신화가 좀 무너졌는데 무너지면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말을 앞으로 정말 계속해서 믿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신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부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하고 도쿄 전력이 IAEA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가 어떤 우려가 있고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좀 성실하게 또 즉각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즉시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좀 믿고 좀 또 요구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조금 전에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 이에 앞서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를 시작하겠다, 모레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9월쯤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8월 24일 그러니까 모레로 일본 정부가 결정한 배경,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여름 경이라는 이런 말을 네. 표현해왔어요. 네. 그런데 9월 1일부터 일본의 미디어가 이제 보도에 한 바에 의하면은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의 그 저인망 어업이 시작된다는 게 9월 1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인망 어업이 시작된 재개된 상태에서 방류를 시작한다는 것은 조금 어민들한테 반발을 더 크게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류를 시작하고 또 그 점검을 해봐서 안전하다. IAEA가 7월 달에 이제 포괄적인 그 검토 보고서를 내놨을 때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얘기됐거든요. 안전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류를 실제로 해보니까 그 기준에 부합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의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맞춰서 역선을 해본다면 네. 8월 말에 하는 게 필요했고 오늘 정부 결정에 의하면 24일부터 시작하겠다. 뭐 정식으로 결정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절차에 따라서 어민들한테 조금 더 어필을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좀 일정을 좀 당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에 후쿠시마 원전을 찾았고 방류 시점을 결정을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가 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폭넓은 지역 국가로부터 이해와 그리고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서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 뭐 일본 측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이제 우려를 표명하는 국가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경우는 이제 6월 말에 성명을 발표했는데 계속해서라는 거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다는 거거든요. 예. 계속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냈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한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네. 해양 방류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그런 의사 표현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또 강하게 비판을 해왔고 또 주변에 뭐 지리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미국처럼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국가의 경우는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후쿠시마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그 국가들에서 이해를 얻기 위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잖아요. 해 왔는데 그 결과 우리도 존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 또 태평양 도서국가도 조금 강한 우려를 표명하지만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해석을 하지 않은 것뿐이죠. 일본 정부가.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었다 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일 뿐 국제사회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점이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난 이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특히나 미일 사이에 이 부분이 좀 얘기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기시다 총리가 네. 얘기를 했어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래서 미국 측으로부터 과학적인 근거 IAEA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네.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과학 근거가 있는 거에 대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지지를 얻었다는 얘기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공식적으로 논의가 됐었고 미국 측의 지지를 얻었던 것 같아 이해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네.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사실상 어떤 형태든지 비공식적으로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관심. 뭐 그날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는 삼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대통령은 그랬거든요. 이건 인류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설명을 안 했다고 한다면 아주 불성실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한국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면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조치죠. 예. 자, 이번 방류 결정이 2011년 이제 원전 사고 발생 이후 12년 만이고 그리고 21년 4월에 방류 결정이 난 지 2년 4개월 만에 본격적인 방류가 시작이 되는 건데 방류 단계와 관련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뭐 해저 터널을 통해서 방류가 된다고 하던데 어떤 단계를 거치는 겁니까? 예, 그 뭐 저는 뭐 과학자나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예. 일본 언론에 나와 있는 그 보도 내용을 좀 종합해서 본다면은 지금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 탱크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오염수라고 하는 것들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네. 알프스라는 이제 처리 시설을 거쳐서 일단 처리한 것을 지하를 통해서 한 1km 정도 터널을 통해서 이제 배출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닷물로 또 해서 희석을 하고 해서 기준치의 농도보다 한 40분의 1 정도로 희석을 해서 바다로 보내겠다 하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저장돼 있는 탱크를 통해서 알프스 하는 과정에서 한번 농도를 체크를 해야 되고 실제로 희석을 한다고 했는데 희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적절하게 혹은 계획대로 희석이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일단 방류를 한 다음에도 이게 인근 지역에 그 농도를 측정해서 혹시 불가침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탱크 안에서부터 알프스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해양 방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몇 단계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조금 계획된 대로 말 그대로 계획된 대로 방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해양 방류가 시작된다면 약 앞으로 30년 동안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가 되게 될 텐데 앞서서도 우리 정부가 밝혔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데이터가 기준치 이상의 농도가 발견된다면 즉시 우리 측에 통보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이상이 발견된다면 방류를 중단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었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듯이 후쿠시마 원전도 역시나 그런 사고가 일어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만 예.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라면 아무 뭐 일본 측에서 설명대로라면 IAEA의 기준에 부합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일본이 얼마나 철저한 대비 계획을 세워놨느냐 이런 점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정부가 이제 뭐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요구를 했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전부 전면적으로 설명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려 또 일본 정부도 사실상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체크해주는 것도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계획된 것이 하나도 숨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이 국제사회에 하는 약속이고 어떻게 보면은 국제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숨김이 있다거나 혹은 잘못된 그 데이터를 공개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일본 자체,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에 커다란 그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하고 또 불측의 사태가 발생해서 농도가 기준치 이하보다 높게 났을 때는 이거는 막아야 돼요. 그리고 안전판이라는 게 두 군데 있다고 네.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예. 이게 안전판이 제대로 우리가 좀 스톱할 때 스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고 혹은 지진이나 뭐 쓰나미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 자동으로 또 멈추는, 중지되는 이러한 조치가 잘 되어 있다고 얘기하니까 좀 믿을 수밖에 없죠, 현 상태에서는. 자 이렇게 방류가 결정이 됐습니다만 뭐 일본 측의 설명, 뭐 IAEA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쪽에서는 지금 오염수를 고체화한다든지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양 방류를 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중국이나 러시아도 일본 측에 상당히 뭐 다양한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기체로 대기 중에 이제 보내는 방법 말씀하신 대로 고체화시키거나 아니면 땅에 묻을 수도 있거든요, 탱크 자체를. 그런데 네.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은 후쿠시마 원전의 그 부지가 탱크를 더 이상 복원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요. 오염수 처리라는 건 결국 폐로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 해양 방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인데 말 그대로 이제 이게 과학적인 근거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혹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게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냐, 이거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만 능력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과학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계획된 대로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30년 혹은 이 폐로 작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계속 그 시간만큼 계속되는 거거든요. 수십 년 동안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세심하게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모니터링하는 그 이외에 방법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오는 24일로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날짜를 결정한 배경이 9월부터 저임망식 어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일본 정부가 어민들을 신경 써야 될 정도로 여전히 일본 내부에서 어민들의 반대는 극심하다 이런 상황이라면서요? 뭐 극심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어제 네. 기사 총리가 이제 어민들 대표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반대다. 이거는 뭐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자자손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오염수 한 점 마지막까지 반대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네. 함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어떻게 보면 방류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 이런 걸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본인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이제 대책을 세워주고 그걸 보전해줄 것이냐 이런 데 관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어제 기사 총리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어민들에 대해서 는 풍평 피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정부가 충분히 이 방류가 끝날 때까지 모든 책임을 갖고 하겠다는 하고 약속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800억 엔 정도의 그 기금을 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해서 뭐
그 어민들로부터 좀 이해를 얻었다라고 일본 정부가 판단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외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얻었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예. 교도통신이 지난 19에서 20일 이틀 동안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오염수 방류로 소문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답이 88.1%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강조하는 과학적 안전성 이해는 하지만 정말 이 사회적 안심은 좀 다른 문제다. 안전과 안심은 다르다라는 건데 지금 어민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라든지 반발이 좀 여전한 상황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IAEA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안심,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 어민 관계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예. 충분히 일본 정부가 그런 그 소문, 풍평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방류를 시작하고 해보면은 사람들이 달라지거든요. 네. 일본 그 인근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이 생선을 좋아하는데 안 먹을 수 있어요. 이런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 또 좀 찜찜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안전하다고 얘기했지만 찜찜하다. 그러면 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뭐 어민들은 조금 과거보다는 여전히 반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과학적으로 근거 있다고 한 안전성에 대해서 네. 조금 이해가 깊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 IAEA의 종합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계획대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면 이것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IAEA는 이것이 일본에게 방류를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정 부분은 선을 그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이 IAEA 보고서를 어떻게 본다면 인증을 받은 것처럼 이 이후에 IAEA 보고서를 바탕 삼아서 국제사회를 좀 설득해왔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그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네. 있거든요. 그 국가들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과학적으로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 IAEA라는 게 뭐 여러 나라들이 우리 전문가도 참여하고 중국의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국가를 지지하거나 그럴 이유는 네.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IAEA라는 국제 기구에 조금 의존하는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네, IAEA 같은 경우는 일단 앞서 우리 측 전문가를 현장 사무소에 파견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고 또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하겠다. 뭐 이런 방법이 우리 정부에서는 전문가의 파견에 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만 IAEA가 현장에 계속 상주하면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7월 초에 그 포괄적인 보고서를 발표할 때 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현지에 네. 사무소를 끝날 때까지 두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십 년, 30년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폐로가 완전히 끝나는 그 상황까지 이 오염수가 제대로 잘 방류되는지는 IAEA에서 모니터링 할 것으로 이제 보여요. 네. 그런데 과연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냐라고 한다면 조금 돌이켜본다면은 다른 방법을 한번 국제사회가 같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았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자, 이제 주변국 반응을 좀 살펴보면 앞서도 좀 언급을 해 주셨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오염수 방류에 좀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오염수를 증기로 바꿔서 대기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방류가 이루어진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당장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이런 조치가 지금 예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아마 지속적으로 지금 중국 정부는 발표를 해왔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실제로 실행에 옮겨갈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대기로 이제 방류하는 문제에 관해서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3마일 사고 발생 당시에도 대기로 방출한 그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본 정부가 러시아나 중국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데는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모니터링 하는데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이 실제로 모니터링 하는데 유리하다,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이 일본 정부한테 있었다 그래요. 네. 지금 중국 정부에서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될 경우에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에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를 국제사회에 요청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있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전면 금지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런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도 그렇다면 요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이 계속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요구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정부의 경우는 네. 해양, 이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하고 수산물의 수입 재개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윤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고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수입 재개하는 문제는 좀 재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 정부가 오히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랄까요?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도 저희가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대응 방안 짚어봤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좀 더 짚어보면 지금 정부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방류된 오염수가 내일 모레부터 방류가 된다면 4, 5년 후부터 우리 해역에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계속 알프스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와 관련돼서는 약 10년 후에 국내 해역의 평균 농도가 10만 분의 1 수준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정부가 밝힌 이 정도 수준이라면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판단할 네.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일본이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알프스를 네. 거쳐서 처리를 하고 방류를 했을 경우 삼중수소는 평상시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국가에서 내보내는 삼중수소 농도보다 훨씬 작다는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내보내는 거는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거고 사고가 발생하지는 상황을 같은 동류에서 본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러면 그게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알프스를 거쳐 처리한 게 안전하다는 그런 얘기로 들려오잖아요. 네. 저는 좀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건 일본 정부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폐로예요. 폐로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탱크의 장소를 좀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이 폐로에 관한 정보도 국제사회에 조금 널리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네. 폐로를 위한 작업들이 얼마나 순조롭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것과 해양 방류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면서 가장 우려가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국민들의 불안감이고 수산업계에서는 타격에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도 정부로서도 아까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내용 중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오염수가 해양수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 위치가 태평양 도서국 인근과 일본 인근 북서 태평양 공해까지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근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먼 지역까지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에는 해양 바다에는 네. 이제 뭐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뭐 구로시오라는 게 돌아서 몇 년 뒤에 한국에 온다고 얘기를 하지만 물고기들이 항상 그 바닷속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이제 그 해양 생태계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축적이 될 수 있고 또 이 생태계의 그 순환 네.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거쳐가지고 물고기가 다니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지역에서 좀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렇게 사전에 좀 2중, 3중으로 확인을 거쳐서 좀 안전하게 방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IAEA도 뭐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이걸 방류를 지지하거나 권고를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책임 부분에 있어서 좀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책임 소재는 예. 근본적으로는 일본 정부하고 도쿄전력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예. 또 실제로 IAEA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질 경우라면은 더욱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예. 또 지금까지 보고서를 여러 차례 내놨는데 포괄적인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 보고서가 어딘가에 오류가 있다, 감춰진 그 사실에 근거해서 라고 혹은 일본 정부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했다는 것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은 IAEA는 국제적으로 보면 커다란 네. 공신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정부하고 도쿄전력이 정말 일본 국내 외에 신뢰를 잃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신뢰를 회복하고 또 혹은 앞으로 전 인류의 건강, 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예정대로 비상사태, 다양한 비상사태에 상정한 그런 시나리오대로 방출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 정부가 내일 모레부터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우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역시나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발표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일본 내부에서는 과연 이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 내부의 분위기는 좀 어떤지 일본 내부에서는 앞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이 된다면 일본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아까 그 초반에 네. 말씀을 좀 나가긴 했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그 대책이 충분하냐라고 하면은 일본 국민들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는 불가피하다.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나요. 뭐 교도통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만 아사히신문이 최근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은 50% 이상이 찬성을 하고 40%가 약간 넘는 수준에서 반대가 나타났거든요. 10% 정도의 그 차이가 있어요. 작년 초반에 실시했던 여론조사의 경우는 반대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본 정부가 폐로를 위해서 지금 탱크가 저장 용량이 거의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방류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에서 일정 부분 일본 국민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실제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네. 그런 분들의 경우는 자기 생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자자손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또 후대에 물려줄 수도 있거든요. 안심하고 계속 그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냐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지길 바란다. 이런 쪽으로 수렴이 되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업 관계자들한테 이해를 좀 얻었다. 또 안심을 얻기 위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은 정부하고 도쿄전력이 보상을 하겠다, 배상을 하겠다. 네. 이런 방법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해양 방류가 시작이 되면 뭐 최소 30년 동안 방류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우리 정부 말대로 정말 방류 시에 절차들이 좀 작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